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입니다. 오늘 의정부 날씨는요, 좀 흐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온은 많이 올라가서요, 많이 따뜻합니다. 지방은 지금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운 곳도 있겠죠. 단돌이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국민다육이들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비싼 창금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 국민다육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오래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색감도 예쁘게 내주고요. 그런데 요 아이들은 여름에 정말 정말 힘들어합니다. 물론 다육이들이 한여름을 정말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은 다육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제가 특별하게 다육이를 관리하거나 뭐 비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색감들 잘 물들어 있죠? 한여름에 고생을 하지만 겨울만 되면 언제 그랬냐고 다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독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다육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걸로 압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도 좋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데 지금 물을 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한겨울에는 물을 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지금 하우스 온도는 5도를 맞춰 놓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다육이가 있고요. 추위에 강한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육이 하나가 오늘 소개할 다육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다육이가 요 백봉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렇게 색감 핑크핑크한 거 보이시죠? 요 아이가 10년이나 된 다육입니다. 백봉이 물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곱게 들고요. 또 하나 들고 나면 잘 안 빠져요. 근데 물드는 게 어찌나 더딘지 기다리다가 진짜 지치는 다육이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요 다육이는 봄, 여름, 가을 정말 무탈해요. 그런데 겨울에 추위에 엄청 약하답니다. 입장이 도톰해요. 그만큼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겠죠? 자기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다육들이 대체적으로 추위에 약합니다. 물론 겨울아인 동영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요 백봉은 제가 볼 때는 동영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무탈하고 괜찮은데 한겨울에 정말 정말 추위를 많이 탑니다. 색감은 요렇게 이쁘지만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특별한 관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특별한 비법이 있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요 아이인 저는 하우스 안에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밖에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가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뭘까요? 백봉입니다. 짜잔! 뭘까요? 백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렇게 신문지를 덮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특별하게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겨울 한파를 좀더 이겨내라고 겨울에 요렇게 신문지로 덮어줍니다. 단, 밖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안에 온도를 5도 이상 맞춰놔도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녁에는 하우스가 아무리 온도를 맞춰놔도요, 저녁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지금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한 3겹에서 4겹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시면요. 냉해도 안 먹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습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물 관리죠. 이 한겨울에는 아무리 얼굴이 큰 얼큰이라도 물 주기가 겁이 나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물을 안 주니까 어때요? 자기 얼굴에 있는 수분을 먹고 지금 요렇게 전잎들이 진거 보이시죠? 백봉은 의외로 물도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겨울에는 얼굴도 크고 목대가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다 보니까 실제로 화분을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백봉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세월이 어느 정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엄청 오래된 다육인데요. 백봉인데 지금 어때요? 아까 거하고 색감 비교 되시나요? 물이 많이 안 들었죠. 이거는 그 시간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오래되면 다육이는 물론 예뻐요. 근데 유난히 백봉 같은 경우는 물이 더디게 든답니다. 그리고 화분도 사이즈를 좀 크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번 줬을 때 물마름이 작은 소형종 다육이들을 심어서 화분에서 있는 아이들보다는 요 아이는 물마름이 빠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물을 주는 거는 조금 관심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백봉이 많아요. 짜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그 추위에 유난히 약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 다육이들은 오늘부터 신문지 두 겹, 세겹 정도 저녁에 위에다가 덮어주세요. 그러면 냉해도 안 먹고요. 또 하나는 습도 조절이 돼요. 덮어준 거하고 안 덮어준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난답니다. 작년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하우스에 며칠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봉이 다 얼었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정말 말로 일일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다시 이렇게 예뻐졌는데 두번또 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 겨울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혹시 다육이를 키워서 추위가 조금 걱정이 되면요, 보온 덮개도 좋고 또 뽁뽁이가 될 수도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신문지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다육이들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도 힘내시고요. 저도 한겨울에 하우스에 매일 나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단, 저녁에 이 아이들이 얼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온도도 맞춰주고 난방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기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난히
애증하고 또 애정하는 다육이가 있다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